안녕하세요. 저는 교수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좋은 규칙들이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천둥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시내 산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산에 올라가는 동안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좋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10명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아내도 남편도 진심으로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려고 갔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근성하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이집트,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따르겠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슬프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라고 했죠.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의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이제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도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독뱀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도망쳐 사람들을 소리쳤어요. 하지만 뱀들에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뱀이 물려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빌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술을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돗뱀은 보는 사람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어요. 돗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이 뉘우치는 잘못했다는 말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도와 하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와르르르 여리고의 성벽이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리고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 성벽 좀 보세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방법으로 성막을 무너뜨릴 거예요. 첫날 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따라 성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우리랑 왜 우리랑은 싸우지 않지? 다음날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벽 한방 빙그르르 돌았어요. 벌써 6날 동안 그렇게 하는군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어요. 벌써 7번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벽을 돌아. 그런데 오늘 자는 6일 동안 다르네요. 이번엔 돌고 돌고 7번 돌고 낮아 큰 나팔을 부는군요. 그리고 멈추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팔 소리가 길게 풀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도 다 같이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보이는 앞에서 여리고 높은 성벽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네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읽을 성경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의 천하장사 삼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네 가지 이야기를 읽어주셨어요.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